하고 있습니다. 미연 씨, 오늘도 보니까 말이죠, 노래 제목들이 아주 재밌는 노래 제목들이 많아요. 그랬어요? 네, 근데 참 요즘은 노래 제목들이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직선적인 화법을 쓰는 게 많죠. 거의 요즘은 다 그렇죠. 그렇죠. 우리 미연 씨 노래 제목이 뭔가요? 가라 사랑아, 뱃삼에 묻혀. 가라 사랑아. 뱃삼에 아니 묻혀. 어떻게 사랑을 가라고 또 표현을 합니까? 그러게요. 잘 가세요. 잘 가세요. 아, 요즘은 그런 거잘안 해요. 아, 그래요? 너무 요즘은 시원시원하게. 가사들이 또 직선적이고 노래 제목들도 아주 그냥 한번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알수 있는 그쵸. 그런 노래들이죠. 저희들 트로트 댕진에서 보내드린 노래들 많이 배우셔서 즐거운 시간들 또 젊은 청춘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트로트 댕진 우리 김홍석 씨가 여러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 마음 모르고